신짜오. 와. 이번에 MTV 컴백했대요. 오. 최애 가수. 최애 가수. 그래서 이게 뭐야? 티저 두 개 나왔는데 우리가 두 개 볼 거예요. 하나는 24초짜리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45초짜리 볼 거예요. 같은 건가요? 네, 같은 거예요. 오케이 오케이. 지금 볼까요? 네. 4초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선뚱 MTP 오피셜이에요. 기대되네요. 그러니까? MTP MTP 게임방 같아. 오. 야. 죽이는데? 차이낭디? 차이낭디? 도망쳐. 도망쳐. 오. 아. 끝이에요? 어? 24초. 이게 24초 지났어요? 10초 지난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잘못 본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칼 이렇게 샥 하는 거? 끝이야? 끝난 거야? 아 뭐야? 다시 봐봐. 다시 봐봐. 다시 한번 보자. 아, 끝이야? 이거 약간 히트맨 그거랑 똑같은데? 빅히트 빅히트 MTP. 얘는 그 스타일이 좋아. 컨셉이 좋아. 컨셉이 침대에서 죽이고 타투가 뱀파이어다. 타투가 뱀파이어야? 타투가 섹시. 아 그래 섹시한 뱀파이어인가요? 뭐인 것 같아? MTP가 살인자인가 보네. 약간 누군가를 죽이러 가는데 어떤 복수심에 불타서 죽이러 가는 게 아닐까. 난 약간 이거 약간 뱀파이어 컨셉인 것 같은 느낌인데. 뱀파이어? 뱀파이어 잡은? 왜 약간 이렇게 피 같은 거 빨간색. 뱀파이어 필요가 없지. 아 그런가? 이빨만 있으면 돼. 어. 그 사람의 이름과 그 노래 제목이 빨간색이에요. 아 빨간색. 피로 물든다 약간 이런 느낌. 그 저번에 봤던 영상도 뭔가 나쁜 남자 느낌 아니었어? 약간 몽환적이고 어 약해 취한 느낌 아 이런 거 어? 약간 그런 맞아요. 네, 어 좀 그런 느낌이다. 어? 나쁜 남자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아, 얘는 컨셉이 진짜 세다. 딱 블랙 앤 레드 걔가 조합이 있으니까. 사실 저번 것도 되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개성이 강해서 좋았는데 이번 티저도 정말 기대감이 아주 벅차오르게 하는 그런 티저 같은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그런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아, 드는 그런 느낌. 느낌이기 때문에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어디 갔어? 45초? 아 여기다 봤어. 일단 제목이 노래 제목이 도망쳐. 차이냐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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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티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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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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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역시 또 몽환적인 스타일. 멋있다. 오. 오, 칼 던졌어. 아. 어, 무서워. 어. JYP? 도망자. 아, 도망자. 아. 제목이 아 JYP라고 영화 티저 어, 진짜 영화 티저 같다. 이거 한번 다시 보자. 한번 다시 보자. 다시 보자. 오 멋있어 멋있어 멋있어. 어 진짜 뱀파이어일 수도 있겠다 체면, 생각이. 최면 거는 거. 그만해. 티피. 뭐 깨졌어. 와인이 깨지고. 약간 복수하는 느낌 아니야? 그지? 나 그랬잖아 아까. 아 그랬었어? 그랬어? 이거 되게 살인자 같아. 사이코패스 같아. 그러니까 약간 사이코패스가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이 남자가 사이코패스야. 그래서 여자친구들을 여러 명 이렇게 만나면서 다 죽이는 거지. 어, 나도 그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약간 어 이렇게 여자를 계속 어, 만나면서 계속 죽이는 거야. 그래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어. 여자의 물건을 수집하고 오, 이렇게 처음에는 막 어,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한 명 한 명씩 탁탁 죽이는 죽이고 이제 죽이고 뭐 하나요? 죽이고 이렇게 막 전시하고 이렇게. 뭘 전시해? 사이코패스니까 뭘 전시해? 뭘 사이코패스니까 이렇게 머리 이렇게 탁탁탁 해놓고 아니야 아, 이 정도는 아닌가? 아니야. 물건을 수집하는 정도는 될 수 있어. 머리를? 아 원래 사이코패스들 그런 거 있잖아. 전 여자친구야. 그래서 약간 이게 와인 이렇게 여자랑 이렇게 막 하고 있는 뭐야 이렇게 스킨십을 하고 있는데 막 와인 잔 깨지고 근데 제목도 도망쳐잖아. 그러니까 떠난 여자에 대한 어떤 집착 약간 이런 느낌 아닐까?
그래? 그 여자가 집 잘 못 이기고 도망쳤어. 다른 사람을 만났는데 너 죽고 싶지 않으면 도망쳐. 그냥 데이트 폭력이라고. 데이트 폭력이야? 내가 복수하러 갈 테니까 살고 싶으면 도망쳐. 약간 이런 거니까. 맞아. 마지막에. 그러면서 이제 막 불도 지르고 와인잔도 깨고. 맞아. 잠시나마 그 여자와의 추억을 회상하지만 도망쳐. 맞아. 와인잔이 깨졌잖아. 그 깨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의미하는 거지. 근데 와인잔이 되게 약간 그 뭐지? 피처럼 이렇게 촥 나가 촥 이렇게 됐어. 맞아. 되게 피 같단 말이야. 이 와인이 깨지는데 와인 안에 들어있는 게 피 같아요. 촛불, 해골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아 그러면 진짜 약간 뱀파이어일 수도 있어. 뱀파이어. 근데 뱀파이어면 칼로 죽이고 피를 빨아먹나? 아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약간 최면술사 사이코패스. 너무 많이 가나? 최면을 이렇게 걸어서 촛불로 최면을 걸고 맞아. 라이터로 채면을 탁 걸고 여자가 자기한테 사랑에 빠지게 한 다음에 죽이는 거야. 어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범죄자한테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쁜 남자? 보다 더 센?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런 범죄자가 좀 매력적으로 생겨가지고 그런 거에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정말 도망쳐 이러는데도 도망치지 못하지 않을까요?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마성의 선뜻 MTP에게 사로잡히는 거야. 그쵸. 안 돼. 그런 말 하면 안 돼. 근데 진짜 짧은 티저인데도 이제 색깔이 솔직히 우리가 그동안 봐온 그런 느낌이 완전 달라. 공도 막 이렇게 뭐야 퀄리티도 그렇고 이건 진짜 돈을 처발랐어. 정말 그 뮤직비디오의 이야기를 정말 궁금하게 하는 정말 티저예요. 아주 충실한 티저라고. 기대되네. 기대되네요. 굉장히 기대되고 컨셉이 되게 좋아서 영상도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영상이 퇴폐미 이런 느낌으로 무슨 노래인지 감도 안 잡히네. 약간 댄스? 일렉트로닉? 힙합? 일렉트로닉 같아. 일렉트로닉? 근데 얼굴이 되게 더 잘생겨졌어. 오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약간 그때는 약간 백발이었잖아. 근데 지금 보니까 흑발이네 아예. 흑발이니까 뭔가 더 야윈 것 같아 그리고 훨씬 더 뭔가 날카로워졌어 느낌. 기대된다 진짜. 여기에도 막 무슨 문양 같은 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타투가 멋있네요. 눈 밑에도 타투 있고 손에도 다 타투 있고. 진짜 타투야? 가짜겠지? 그냥 가짜겠지? 근데 예쁘다. 아무튼 정식으로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면 그때 또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한번 보도록. 너무 기대돼. 기대해 주세요. 우리가 기대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걸 기대하는 게 저희가 기대하라고? 이걸 기대하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리액션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쌤뚱 기대하겠습니다.